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 신과 극복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가 신과 극복 시리즈 극복 시리즈 지금 이제 세 번째 타이밍이죠. 일본 버블 형성 붕괴 이것도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IMF 외환 위기 그리고 세 번째 위기로 중국 위안화 위기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중국 위안화 위기 얘기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세 번째 시간까지 저희가 글쎄, 왔습니다. 사실 위기 중에는 우리 임팩트는 굉장히 약했는데 뭐 그게 위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금까지 우리 증시나 우리 경제나 이런 게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위기 하나를 꼽으라면 물론 뭐 금융위기도 있고 IMF도 있으나 중국의 외환 시장의 위기 상황도 상당히 크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건영 팀장은 이 크라이시스 대학원에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위기론 같은 거 그거 아마 강좌 열어서 아마 데려갈 것 같아. 닥터 아니, 크라이시스 뭐 이런 거 하나 별명 하나 만드세요.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시스트 이프로 이프로 지저스 크라이시스 좀 자 불과 한 3-4년 뭐 이 정도 전에 있었던 위안화 위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마치 무협지 보듯이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일단 뭐 위안화 위기에 대한 뭐 설명 그 배경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상황들은 뭐 충분히 좀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좀 조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7위안 그때 말씀하신 뭐 위안화가 뭐 한참 위기 있을 때 6.5? 네. 그게 이제 위기라고 했는데 지금 7위안이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7점 지금 얼마입니까? 한 1? 7.1. 네, 네. 7.1 정도. 네. 7.2에 근접하고 있죠. 예. 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미국이랑 맞짱 뜨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아, 근데 7.2위안 얘기 나오니까 내가 엊그저께 뭐 원래 좀 일찍 자면 좀 일찍 일어나잖아. 네? 할 일 없잖아. 트래블이나. 옛날에 내가 페북에서 무슨 글을 썼나 한번 쭉 본 적 있었거든. 진짜 할 일 없나 보다. 근데 우리 최근에 있잖아. 우리 프로에 뜬 그 피메일. 네? 메일로는 우리 오건영. 네? 여기는 알파 메일. 근데 여성 패널 중에 제일 뜬 분이 안유아 박사냐. 그렇죠. 그렇죠. 야, 이 양반이 내가 진행을 한국경제TV에 나와가지고 올해 초인 것 같은데 위안화 달러당 위안화 7.2위안 간다고 거기 얘기를 했더라고. 아, 이거 헤드라인이 그거였어. 안유아 위안화 7.2위안 갈 수 있다. 오, 오, 그래서 내가 그거 보다가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아, 그 때문에 흘러들으셨구나. 그때는 7.2위안 간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네. 거의 없었지. 7위안 버틴다. 7위안 브레이크 하는 것도 아유, 그 진짜 저스트 인 케이스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올해 초에 7.2위안을 딱 찍어서 7.2위안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와, 이 양반 진짜 아, 워낙에 뭐 그런 건 알지만 뭐 타시는 분이네. 오, 그 지금 저 1대1로 가 계신데 빨리 좀 불러야 될 것 같아. 1대1로 가 계세요 지금? 그 괜히 거기 가지 마시라고 그래요. 그거 다 저 공장 많이 돌려갖고 철도 놓은 거고 얼마 만든 건데. 깜짝 놀랐어. 아무 의미 없다고. 자 그럼 이제 최근에 7위안 뚫리고 7.1 막 넘어가는 이 상황 이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하고 이제 15년도 하고도 되게 많이 이제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를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무역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 전쟁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페드의 이제 어떤 통화 정책 스탠스 이 세 가지가 지금 시장을 좀 많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보는데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건 성장과 금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사이드가 있고 금리 사이드가 있는데 성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 같은 거죠. 금리라는 거는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세게 나와주면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세게 나와주면은
결국에는 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1%로더라도 여기서 10% 먹을 수 있으면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반대로 금리가 내리더라도요. 성장이 훨씬 빠르게 주저앉으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두려운 이슈 중에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성장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금리 사이드는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페드의 통화 정책. 이게 금리 사이드를 결정을 하면 성장 사이드는 무역 전쟁하고 환율 전쟁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라는 거는 그냥 옛날에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경제 같은 거 배우면 A 나라하고 B 나라가 교역을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A 나라는 자동차를 잘 만들고 B 나라는 스마트폰을 잘 만듭니다. 아, A 나라는 자동차를 만들 때 생산성이 워낙 높고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낮은 가격에 고퀄의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 왕이라는 얘기죠. B나라는 핸드폰을 만들 때 가성비 왕입니다. 그러면 두 나라가 교역을 하게 되면은 B나라 같은 경우는 A나라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고퀄 자동차를 낮은 가격에 사니까 가격이 낮다는 건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더 많은 물건을 사게 됩니다. B나라도. 그리고 이제 A나라 입장에서 B나라에서 만든 고퀄의 핸드폰을 낮은 가격이니까 훨씬 더 많이 사게 되겠죠. 근데 이걸 끊어버립니다. 안 돼! 그만! 각자 알아서 만들어! 그러면 이제 A나라 자동차 잘 만드는 나라 드디어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하죠. 정말 후진 퀄러티의 제품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만듭니다. 퀄러티는 낮은데 효용은 낮은데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수요가 위축이 됩니다. A나라에서. B나라도 수요가 위축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A하고 B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서플라이 체인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밸류 체인으로. 근데 이게 무역 전쟁으로 다 분절이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로 최대의 효용을 가지고 최적점에서 가장 좋은 가성비로 교역이 되던 게 그 최적점의 가장 낮은 가격에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었잖아요. 이게 분절이 탁탁탁탁 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쪼그라듭니다. 수요가 쪼그라드는 게 성장이 위축되는 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다음에 환율 전쟁은 아마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가 아니죠. 저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똑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환율 전쟁은 모두 다 팔려고 하니까 수요가 위축이 돼버리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역 전쟁하고 환율 전쟁이라는 건 성장을 좀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페드가 그걸 금리 인하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 이제 일단 큰 구도에서는 그걸 좀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요. 중국은 무역 전쟁, 환율 전쟁 다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전쟁으로 미국하고 계속해서 이제 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환율 전쟁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문제냐면은 전 세계가요. 옛날에는 미국 경기가 좋잖아요. 그럼 전 세계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다 떠요. 왜냐하면 미국의 성장이라는 과실을 미국의 소비 성장이라는 과실을 다른 나라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딱 닫은 겁니다. 트럼프가. 스톱. 난 너네들한테 안 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떡고물이 안 가요. 다만 떡고물이 약간 열려있는 약간의 그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구멍이 살짝 열려있으니까 전 세계 이머징 시장이 여기를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려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 4명이 전부 다 미국이 옛날에는 100씩 사줬는데 이제 20씩 사주거든요. 훨씬 줄었는데 어떻게든지 살려고 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환율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전쟁으로 장벽을 낮춘 게 결국엔 환율 전쟁까지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환율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할 수 없는 나라가 있거든요. 중국 같은 케이스를 보시면 7위안에서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위안화 환율이요. 다른 나라가 막 절하가 돼요. 근데 달러가 초강세로 갑니다. 달러가 초강세로 가면서 다른 애들 다 짓밟아요. 근데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최대한 절하해도 6.99까지밖에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우치 때문에 그러니까 7위안을 방어를 해야 된다.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 왜 참 방어한다고 했죠? 아, 이게 이제 또 듣고 보니까 이상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뒤에서부터 또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 7위안이라는 거를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핵심입니다. 조롱 경제죠. 시장 이제 중국 당국이 외환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금리 시장이나 이걸 다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6년도 1월 달에도 6.7, 6.8 위안까지 올라간 걸 그 위안화 환율이 6.7, 6.8까지 올라가니 그때 빡 때려가지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쭉 주저앉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안화 환율을 지켰고요. 16년도 말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달러가 한번 초강세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6.99 위안까지 절하가 됐는데 그때 딱 막아줘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중국이 10년의 관성 때문에 2005년도 7월 22일부터 2015년도 8월 11일까지 위안화가 계속 절상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 내려가면서 그 10년의 관성 속에서 뭘 배웠냐면 사람들은 위안화가 절상된다는 걸 배웁니다. 그럼 대출을 받더라도요
달러 대출을 받는 게 제일 나아요.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고정환율이니까 환율의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정환율도 아니고 위안화가 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달러를 빌려와가지고 1달러에 1,000원일 때 100달러를 빌려와가지고 1달러에 1,000원으로 환전을 해서 1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갚아야 되는데 원화가 절상이 돼가지고 1달러에 500원이 돼요. 그러면 와 이건 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일, 어쨌든 100달러만 갚으면 되니까 500원에 100달러니까 5만원만 해서 100달러 산 다음에 갚으면 되니까 저는 녹아난 거죠. 재밌는 건 이자도 다 달러로 내니까 이자가 계속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이건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그 자체로.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달러 대출을 받는 거죠. 달러 네. 달러 달러 달러. 그래서 너도 나도 달러 대출을 다 받은 겁니다. 그게 비단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통화가 절상이 되고 위안화가 절상이 되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전 세계로 달러가 풀려나갔었어요. 10년도 11년도 이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려나가니까 다들 달러 대출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네. 이머징 국가가 달러 대출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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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대출 받아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달러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들어요. 금리 인상을 해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미국이 한번 금리를 인상하면은요. 94년도에 그린스펀이 인상을 할 때 보면은 3%에서 6%까지 확 들어올려요. 2004년도 7월달, 2004년도 6월달부터 버냉키가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땐 그린스펀이었네요. 2004년도 6월달부터 2006년도 5월달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땐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매번 FOMC 때마다 1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1%였던 금리가 2006년도 5월달에 5.2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이분은 금리를 한번 잘 안 올리는데 한번 올린다면 제대로 올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버냉키가 2013년도 6월달부터 선언을 합니다.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제로금리로 너무 오래 유지하는 거는 폐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영어로? 이제, 아 영어는 이제 예. 네, 뭐 그걸 영어로 했겠죠. 아마. 예. 네. 네, 내가 저기 미시간 출신 한번 해봐. Time is coming. 어! 어, 좋아.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셨잖아. 생각나서. 아, 잊어버린 김에 네, 광고 네, 듣고 올까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버냉키까지 얘기, 버냉키 쇼크라 그때 이제 그 금리 인상한다 이제 그런 걸 예고를 하겠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4년도 15년도 내내 나왔던 게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 금리 인상을 하고 달러가 그때 이제 강제로 막 돌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게 달러 루프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달러. 달러 루프. 달러 루프가 뭐냐면 돈다 돈다 이 얘기거든요. 달러 루프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강세로 가요. 달러가 강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 강세라고 쓰고 이머징의 부채 부담 증가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달러 표시 부채를 겁나게 갖고 있으니까 이 달러가 강세로 가면 부채가 확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렇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1번이 이머징의 달러 부채, 달러 표시 부채 부담 증가. 2번이 달러가 강세로 가면 유가가 빠져요. 그래서 14년도 7월 달부터요. 국제 유가가 그때 배럴당 105불이었는데 그게 16년도 2월 달에 26불까지 빠집니다. 예. 아. 그때 우리 김 프로님이 먹으셨다. 27불 때 가버렸죠. 예. 예. 아, 진짜 꿈 같은. 그리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아, 수입 물가가 내려갑니다.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예, 수입 물가가 내려갑니다. 그럼 네.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수출도 안 되고 수입 물가가 내려가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져요. 다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네. 달러가 강세로 가요. 이머징을 초토화하고 유가를 빼버려가지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여놓고 수입 물가를 낮추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여놓습니다. 그럼 물가가 내려갈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아질 네. 것 같잖아요. 네. 이머징 다 토하고. 그럼 이거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금리 인상을 포기합니다. 금리 인상을 포기하면 다시 달러가 약세로 가요. 네.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져요. 이머징이 좀 돌아서고 유가가 반등하고 그 다음에 미국 물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다시 금리 인상을 예고합니다. 그럼 달러가 강세로 가요. 이머징이 토하요. 유가가 빠져요. 이제 이렇게 수입 물가가 떨어져요. 디플레이션 하면 뭐 이게 달러 루프예요. 아, 그렇게 쉬운 것 그런 네. 그렇게 쉬운 반복을 우린 그걸 왜 못 먹냐. 야 그렇게 그러니까 따다다다다 그러면 딱 들어가면 따다다 먹는 먹어야 되는데 그지? 유가 먹고 환율 먹고 주식 먹고 다 먹는 건데. 아, 그러니까 오건음 팀장님 말씀 들으면 정말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나도 그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먹은 사람도 있고 못 먹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가만있어 봐. 요 순서 딱 끝내놓고서 어. 팀장님
그럼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자고. 물어보자 그래. 근데 보니까 뭐 네? 수학 공식처럼 움직였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 심플한 거. 무한 루프. 아니 이제 이 달러 루프가 아, 나온 가장 이런 분은 천재 아니면 사기꾼인데. 저희 정체를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은행원을 클라. 전 정직한 은행원입니다. 네. 아, 저기 아, 신한은행. 예. 저기 그래서 예, 이제 달러 루프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 중국은 결국에는 달러 표시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데 위안화가 끝없이 절하가 되면은 부채 부담이 커지게 되잖아요.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데 부채 부담이 왕창 늘어나면 그러니까 위안화를 절하해서 수출을 하는 것보다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수출이 잘 될 거잖아요. 네. 이걸로 수출을 해서 좋아지는 거하고 위안화를 절하해서 부채 부담이 왕창 늘어나 가지고 다 외국인들 도망가. 여기 이제 환투기 하시는 분들 다 도망가는 거하고 어느 게 좋아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 절하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기대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제가 중국 당국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기대를 하시면 되냐면 그래도 얘가 위안화를 절하를 해도 그냥 제한된 틀에서만 할 거야. 그러니까 그치. 우리는 안 나가도 돼.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조롱 경제 스틸 예. 오케이. 그렇죠. 여전히 그래도 한번 그때 4분 한번 떴어도 괜찮아.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그 드려야 돼. 그래서 그때 7위안에서 강력하게 막아버립니다. 16년도 말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작년도였거든요. 18년도. 네. 그때 18년도에도 한번 7위안을 뚫으려고 팍 올라갔었는데 그때도 한번 딱 때려가지고 밑으로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두 번을 지켜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저희 환투위권들은 아, 바오치. 실은 지켜주는구나. 포치. 이제 그런 중국어를 못하니까요. 포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뚫려요. 놀란 거죠. 그게 이제 이거는 지켜줄 거야라는 그 마음속에 기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이걸 그 7위안을 사수해 줄 거야. 그러면서 각종 원인들이 다 나 이유들을 댈 수가 있잖아요. 얘가 뚫리게 되면은 외국인 다 도망가. 얘가 뚫리게 되면은 부채 부담이 증가해. 얘가 뚫리게 되면은 환율 전쟁이야. 뭐 이런 얘기들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온갖 스토리가 다 나오니까 중국이 7위안을 뚫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나라 통화는 다 절하가 돼요. 그럼 중국도 다른 나라 통화만큼 같이 절하가 돼야 되거든요. 조금 과도한 케이스지만 터키 같은 경우는 14년도 15년도에 달러당 1이라였어요. 1이라. 그게 지금 얼마냐면 6리라거든요. 야. 아니 4리라밖에 안 오는 그게 아니라 1이라에서 6리라면은 이게 저기 3배 같은 경우 환율로 따지면 1000원에 3000원 된 거거든요. 물론 과도한 케이스지만 그렇게 환율이 절하 브라질 헤아라 환율도 지금 거의 그 4.1 헤알 막 이래요. 엄청나게 절하가 됐어요. 3.2에서 막 올라가가지고 헤알도 절하가 됐고 남아공 통화도 그렇고 지금 이머징 통화 웬만한 통화들은 거의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사상 최고치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니까 가장 약해요. 거의 히스토리컬리 굉장히 약한 레벨까지 와 있거든요. 원화도 지금 1200원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머징은 전부 다 자국 통화를 막 그 절하를 해가지고 막 버티는데 환율 전쟁으로 버티는데 중국은 자본 유출 압력 때문에 이게 딱 막혀 있잖아요. 7위안에서 이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에 붙어가지고 최대한 올려가지고 6.99를 딱 맞춘 거죠. 6.99에 딱 맞춰놨는데 이제 그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딱 보니까 쟤는 6.99에서 더 못 올려요. 보니까 이제 7을 찍는 순간 새 가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를 코너에 몰려면 달러가 강세로 가버리면 여기서 더 강세로 가면 얘는 달러당 6.99에 사실 고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환율을 달러가 확 강세로 가버리면 얘는 6.99 따라서 같이 붕 뜨는 거죠. 그럼 밑에 다른 통화 대비해서 붕 떠버리잖아요. 위안화가 불어가 죽는 거지. 그러면 수출도 죽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무역정쟁 항복 그래서 밀었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간 거죠. 너 3천억 관세 딱 때리니까 바로 다음날 7위안 퍽 뚫린 거지 않습니까. 7위안이 딱 뚫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의 반응은 그대로 나오죠. 첫째, 중국도 환율 전쟁한데 수요 위축에 대한 공포. 그죠? 두 번째는 중국 부채 문제가 생겨서 외국인 다 도망갈 수 있어. 투기꾼들 다 훌렁훌렁.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중국 경제 경착륙. 중국이 망하면 전 세계 경제 흔들려.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하루 종일 떨어지죠. 나스닥이 3%씩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경제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전 세계 경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하나로.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란 나라가 망하면 저 나라 망하면 우린 잘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7위안을 한번 뚫으면서 우리 괴롭히면 다 죽어. 이걸 보여준 거죠. 뭐냐면 이제 치킨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철로에 둘이 누운 거죠 이제 기차가 올 때까지 기차가 올 때까지 쫙 올 때까지 그럼 같이 죽어 절대 안 일어나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과거하고 바뀐 스탠스가 치료안이라는 걸 한번 딱 뚫어주면서 내가 골로 가더라도 너도 죽일 거야 라는 걸 사실상은 보여주는 거니까 무기를 가져온 겁니다 치료안이라는 무기를 이거 갖고 와가지고 싸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다 공포에 떠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그 다음날 중국이 7.1에서 이게 뚝 7.1 위안에서 뚜껑을 탁 닫아줘요. 또 예, 딱 눌러줘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분위기가 이제 화기애애해지는 거죠. 이 투기꾼들인데 야 어디까지 7위안 뚫려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근데 7.1에서 세포시 뚜껑을 닫아준 거죠. 그러니까 7.1. 오케이. 여기까지 애니웨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일단 좀만 더 보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안정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가 뭐 저기 너는 뭐 적이고 어제는 뭐 적이고 오늘은 위대한 지도자 막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뭐 적이고 이러면 이제 또 7.2. 그럼 또 얼굴 하얘지고 나스닥 3% 빠지고 하면 또 이제 놀라면 이제 또 7.2에서 살짝 닫아주고. 그래서 이제 위안화 환율을 보시면 최근에 코스피 지수나 글로벌 증시하고 되게 비슷하게 움직여요. 위안화 환율이 내려가면 글로벌 증시가 좋아지고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면 하얗게 질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얻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위안화를 갖고서 위를 뚫으면서 이제 자해 자해 분갈단 같은 약간 좀 그렇죠 이제 약간 좀 그 과격한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를 얻어가지고 트럼프하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아, 전에는 7 네. 이상을 못 간다는 어떤 네. 한계에 갇혀서 네. 뭘 쓸 수 있는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걔를 뚫어도 된다. 이렇게 네. 하면서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 네 이제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이거는 이제 미래라는 건 사실은 이 눈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좀 걱정스럽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무기를 저기 무기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 사람이 이게 좀 능력이 되어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운 무기인데 잘못 쓰면 뭐 옛날에 뭐 판타지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이 무기를 잘못 썼더니 다 죽었다. 뭐 이런 그런 소설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타노스의 건틀렛 같은 거죠. 아무나 낄 수 없는 장갑입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건데 치위안이라는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을 갖고서 결국엔 얘가 통제를 잘할 수 있다면 얘가 통제를 잘할 수 있다면 살짝 올려서 다 하얗게 질릴 때 살짝 내려주면서 아 봤지 이렇게 하면서 조절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만약 이걸 통제를 못한다면 야 이게 안 되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죽는 거다. 같이 골로 가는 수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앞에 뭘 말씀드렸냐면은 중국이 나는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 믿음을 사실은 15년, 16년에 깔끔하게 깨버렸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거의 저희끼리 얘기할 때 웃음거리처럼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위안화 환율을 자기들이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라면은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7.2 위안 근데 다른 나라 통화들도 7.2 위안 되니까 더 절하되거든요. 더 낮아지거든요. 그럼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1% 내 통화 가치를 낮췄는데 다른 애들이 5% 낮추면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으로 버티는 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죠.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환율에서도 뭐 치위안을 뚫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마냥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부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사실 올해 초반에는 작년도 말에 보시면 막 미국 주가 떨어지니까 막 계속 폭락을 할 때 갑자기 이제 트위터에 내 친구 시진핑 막 이렇게 뜨잖아요. 오? 그러면서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멈춰주니까 그게 사실 올해 1분기 시장을 강력하게 돌렸지 않습니까? 그 돌릴 때 페드만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중국도요. 경기 하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래에 써야 될 돈을 앞으로 땡겨요. 연내에 집행해야 될 재정을 미리 땡겨가지고 막 쏟아붓거든요. 그래가지고 1분기에 중국이 그 많은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 정도 부채 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하신 거죠.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제 지금 참 이제 성장 부양을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이제 걸려 있는 예,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중국이. 예, 그렇죠. 외화 부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외화 부채가 많. 예, 기업 부채가 많은 게 일단 기본적인데요. 외화 부채가 상당한 편이죠. 예. 기업 부채 중에 위안화 부채면 네. 그냥 그거는 은행들한테 네. 자본 해 주고 정부가 네. 예, 예. 탕감하면 뭐
자주는 못 써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거는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만 해결하면 중국 문제는 꽤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그거 네. 하나 때문에 계속 사면 초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많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머징 국가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거나 권위주의 체제 하에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자유 시장 경제로 전환이 될 때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공산당 체제예요. 여기 이제 국영 기업이십니다. 음흠. 이제 공산당 은행. 음흠. 근데 뭐 은행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국영 기업이니까 돈을 그냥 줬어요. 네. 이건 그냥 그 정부의 재정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갚으세요라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린 자본주의를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흉내. 자본주의를 하는 거라서 이제 제가 전환하는 거죠. 저기 내일부터는 이게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잖아요. 제가 뭡니까? 무슨 소리죠? 그럼 이제 1년 후에 갚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갚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뭐 아무 생각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거. 그럼 쑥 지나가죠. 그럼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제가 전화를 하겠죠. 대출 만기 되셨습니다. 전화할 거잖아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대출은 뭐고 만기는 뭐야? 그렇죠. 밥이나 먹으러 와. 갚을 수,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부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브라질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 이머징 국가들이요 이렇게 그 은행들이 이렇게 국영 기업들이나 이런 데 대출을 해줬다가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체제가 전환되는 당시에 네. 물리는 이게 결국에는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물리게 되면 그 부채를 갖다 메워줘야 되거든요. 네. 부채를 메워주기 위해서는 돈을 발행을 해야 돈을 찍어야 그렇지. 되잖아요. 근데 베트남 동화를 막 찍습니다. 베트남 동화로 양적완화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양적완화 그 개념은 아니지만 돈 베트남 동화를 마구 찍으면 베네수엘라처럼 되겠죠. 통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동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래서 브라질도 90년대 거대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고요. 베트남도 거대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 이제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멧대매수로 이제 통화 그 이렇게 그 조절을 한 다음에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이 함부로 그 자국 통화를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방어를 하거나 그렇게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안화 부채라고 해도요. 위안화 부채라고 해도 위안화를 마구 찍잖아요. 이런 거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마구 찍어버리면 여기 이제 투기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위안화 공급이 늘어나네. 그럼 어떻게 되면 위안화가 절하될 것 같잖아요. 나가야죠. 그럼 자본 유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안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위안화 부채라고 해도 은행한테 마구 돈을 찍어가지고 이걸 메워주려고 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메워줘야 되냐면 외환보유고를 팔면서 위안화를 갖다 받을 거잖아요. 그 위안화로 메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부채의 문제가 워낙에 크면 외환보유고로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물론 대외 부채에 비해서 국내 부채는 조금은 안정적인 건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게 만약에 다 메워줘야 되는 케이스가 벌어지게 되면은 네. 굉장히 위안화 가치에는 딱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죠. 예.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나라랑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미국, 뭐 일본, 유럽은 네. 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중국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양적 완화 네. 힘들고, 우리나라는 네.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 며칠 전에 금통위가 있었어요. 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네. 이 약간 좀 마법 같은 아니 마법이라기보다는 이게 외계어 같이 들리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주열 총재가 딱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통방문에 이제 그 기자회견한테 얘기를 하신 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를 막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기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0점대 금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딱 답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 여력이 있는 건 맞는데 옛날만큼 통화 정책 여력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1.5%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마냥 잡아내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1% 밑으로 내렸을 때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연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실효 금리의 하한이라는 게 존재해요. 더 이상 내리면 안 되는 금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마법과 뭐 약간 네. 좀 외계인데 들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통화 정책의 효과가 없어지는 레벨의 금리로 볼 거냐,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레벨의 금리로 볼 거냐, 거기에 따라서
실효금리의 하한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거의 이제, 거의 이제 그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금리라는 걸 마냥 잡아내리잖아요. 은행들이 죽어요. 그렇겠죠. 예대 마진이 떨어지면서 은행이 죽어요. 도이체뱅크 있잖아요. 네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도이체뱅크 주가가 금융위기 때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은행은 자본주의의 심장입니다. 얘가 돈을 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줘도 얘가 도이체뱅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뿌려도 돈이 돌지 않죠. 그냥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런 거. 돈을 암만 찍어도 암만 뿌려도 그냥 거기서 고여버려요. 이게 유동성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영어로는 리버스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는 금리란 뜻이에요. 이 밑으로 내리면 돈을 찍어봤자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줘요? 네, 은행들이 다 죽는 거죠.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은행. 얘 대출 해줘봐야 낮은 금리로 대출 그렇죠. 해줘야 되고 그럼 예금 금리랑 비슷한 수준이 되니까 해봐야 네. 인건비도 안 나온다? 네, 그렇죠. 그리고 물리면 큰일 나잖아요. 경기도 메롱인데 이런데 대출 하나 해줬다가 잘못 물리면은 예대 마진도 진짜 요만큼밖에 안 나는데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이 위축이 돼 버리잖아요. 네. 은행의 대출 때도 위축이 돼 버려요. 네. 그래서 은행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은행의 예대 마진이 줄어요. 네네.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줄이게 되죠. 대출이 줄는다는 얘기는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그 상태로 1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 끝에서부터 시려요. 요 끝에서부터.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1년이 지나면 어김없이 불황이 찾아오더라.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좀 이렇게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주열 총재의 외교는 예,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실효금리의 한,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 1%까지 내리면 더 이상 금리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밑으로 또 내려요. 과감하게 그래도 0.75까지 내리면 자본 유출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금리의 실효금리의 하한을 이 그 금리 인하의 효과가 사라지는 레벨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레벨로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 실효금리의 하한이 다르다. 이 얘기는요. 지금 1.5%인데 1%까지 내릴까, 0.75%까지 내릴까 여러 가지 기준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둘 중에 네. 뭐라도 하나 다음은 안 되네요. 자본 유출도 네. 생기면 안 되는 거고 네. 유동성 트랩도 생기면 안 되는 거고 네. 뭐가 위에 있든 간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기 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제 기준이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낮춰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리 효과가 없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디플레이션 심리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과감하게 내려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은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주식, 채권, 부동산 다 팔고 그렇게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가 폭락하죠.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채권 금리가 뛸 겁니다. 주채 금리가 뛰어요. 그 다음에 환율이 뛸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럼 수입 물가가 오르죠. 그럼 잠깐만요. 금리를 내렸는데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외국인이 도망가면서 우리나라 올려. 국채금리가 올라가죠. 뛰죠. 그리고 환율이 뛰면서 물가가 뛰죠. 이게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예, 그러면 금리를 낮춘 게 오히려 시장금리를 들어올려가지고 경기를 위축시켜버리는 문제로 귀결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건 이런 거 함부로 쓰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예전에 그 13년도에 김중수 총재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한국은행 총재로 이제 그분도 그때 이제 다른 나라들 막 이제 유럽이 처음으로 막 마이너스 금리 내려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얘기하셨던 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진짜 그렇게 금리를 막 낮출 수 있냐니까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 되냐? No, 안 된다. 영어를 안 하셨군. 안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예. 동결 중수라고 그랬어요. 네, 그때. 네. 네. 매번 동결해 가지고. 지금 이제 7.5 한 2위 안 정도 네. 혹은 뭐 그 이상 많이 간다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그 첫 번째는 7.2위 안 그러니까 그 숫자 레벨로 저도 판단하는 건 조금 위험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7.2위 안 그 레벨을 넘어서서 중국 당국에서 위안화 절하를 갖다가 상당 부분 용인을 할 거다.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그런
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중국이 갈 때까지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 생기고요. 두 번째는 환율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수요가 위축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경제 의존도가. 네네. 중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중국이 만약에 많이 더 올리면요? 네. 위로 더 올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중국이 위안화를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무기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사고 칠 수 있죠. 이 무기를 갖고서. 네. 지금 움직이는 속도는 우리 팀장 보실 때 그렇게 뭐 나쁘거나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가급적이면 중국 안 건드리려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네. 3천억 관세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7위안 딱 뚫으니까 저 3천억 중에서 저기 뭐 몇 개는 2천억 원 2천억 달러 어치는 저기 연말. 나중에 연말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내년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어색한 그런 좀 약간 그러니까 안 걷는 게 좀 약간 궁색하지 않나요? 느낌이 좀 그렇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뭐 이거는 좀 뭔가 이렇게 해피한 느낌보다는 뭐야 뭐 이런 이제 후달린다 뭐 이런 느낌을 사실 좀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최근에 보면은 그 시진핑한테 너 적 그리고 뭐 파월이랑 너랑 누가 더 나빠 막 이런 얘기하다가 그 다음 날 시진핑은 위대한 지도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는 들어봤어도 어제 저기 오늘의 위대한 지도자는 진짜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렇게 막 바꾸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가급적이면 자극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뭐 중국도 원하고 뭐 중국도 우리 날짜 잡았고 뭐 10월 초에 만나고 뭐 이런 얘기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국도 이게 딱 이게 된 거죠. 이렇게 딱 배 이게 딱 칼 대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서로 조심하는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구도가 네. 저만 재밌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니요. 네. 그 지금 구도가 네.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가야 되는데 제일 두려운 거는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주는 게 문제잖아요. 무역 전쟁을 해서 막 주가가 폭락하고 미국 경제가 위축이 되면 이게 그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이거는 좀 무역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핑계를 대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 딱 거니까 중국이 막 난리를 부려요. 그랬더니 미국 주가가 빠져요. 그럼 바로 저 페드한테 전화하는 거죠. 야, 총 쏴. 그럼 금리 인하를 해줘요. 그럼 다시 주가 쭉 올라오죠. 그럼 충전된 거잖아요. 원위치. 그럼 오케이 또 덤벼. 한 번 또 때리는 거죠. 그럼 또 주가 빠지잖아요. 그럼 또 전화하죠. 야, 더 내려. 그래서 저기 또 내려야 되는 너는 시진핑이 나빠 네가 나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막 페드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너 뭐 유럽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마이너스까지 내리고 있어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갈구니까 그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 그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냐면은 중앙은행은 경기가 하강하는 걸 미리 방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위축된 다음에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위축되기 전에 금리를 내리는 게 선제적으로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파월이 올해 1월 달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했고 3월 달 FOMC에서는 양적 긴축을 중단했고 6월 달엔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7월 달 FOMC는 금리를 0.25% 내린 거예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데 문제는 얘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니까 트럼프가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이 돼가지고 또 싸우는 거죠. 그럼 두 가지 파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금리를 인하해주면 경기를 살린다. 라는 파가 있고요. 그래서 좋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 다른 한 파는 우리가 금리를 인하면 또 싸워가지고 또 싸움질해가지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이런 파가 있어요. 누가 맞을까요? 이게 지금 중앙은 그래서 이제 파월이 지난번 잭슨 홀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잭슨 홀 연설에서 딱 한 얘기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그래요.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은 안 했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무역전쟁에 대한 이슈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통화정책으로 금리 인하로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하가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금리 인하가 소비하고 투자에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 이건 동의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확실성 국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역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무역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거니 우리는 무역전쟁에 대한 룰북을 제공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그런 질문이에요. 옛날엔 전 세계가 같이 금리 인하하면 주가 다 올랐잖아요. 네. 요즘 다 하거든요, 금리. 금리 인하 다 했잖아요. 주가 안 오르잖아요.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첫째는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 경기를 부양을 해요. 소비 경기를 부양을 하고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고용이 창출이 되고 고용이 창출이면 경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무역 전쟁으로 깔아놨잖아요. 무역 전쟁 하는데 0.25% 낮춰주면 투자 늘리시겠어요? 과감하게 무역 전쟁 참전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투자가 안 늘어납니다. 시절이 하수상한데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지를 못할 거잖아요. 네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냥 좀비들만 버티는 거죠. 죽어야 될 애들만 금리가 낮아지니까 더 과잉 공급을 하는 거죠. 공장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만 늘어나면서 더 가격만 더 떨어지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 경기만 뜨거워집니다. 그럼 전 세계 돈이 다른 나라는 다 성장이 안 되니까 전 세계 돈이 또 미국으로 쏠려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달러가 강세로 가요.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달러 강세 가면 이머징의 부채 부담 증가라고 읽어요. 네네. 그럼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참 그래서 페드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자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빌 워 있잖아요. 그 어벤져스 보면은 싸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페드 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악유가 이제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뭐죠? 예, 전 분위기입니다. 뉴욕, 예. 뉴욕 연준 총재, 예, 너들리 총재죠. 너들리가 진짜 예. 총대를 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들리가 사실은 예. 그래서 트럼프한테 이제 끌려가지 말라. 트럼프를 지원해주면 안 된다라고.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보면 스타크래프트 보시면 메딕인 거잖아요. 그렇지. 저는 마린이고 드드드 쏘면서 여기서 징징 하면서 계속 치료해 주니까 계속 쏘는 거잖아요.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축이 돼야 얘도 쫄리고 쟤도 쫄려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더 진행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계속 연장전을 끌고 가니까 이게 오히려 전 세계의 성장을 좀먹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이번에 어제였죠. 어제 연준 어디 연준이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연준의 보고서 중에서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미국의 성장을 제대로 좀 먹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페드가 지금 여태까지는 굉장히 친절한 페드 아저씨였는데 네. 이제 분위기가 조금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도는 좀 이렇게 목리라고 해야 되나요? 저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다 뭐 경제 지표 네. 부분적으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네.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9월에 그렇게 선물을 보따리로 풀어줄까?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금리를 한번 내려도 코멘트를 싸하게 할 수 네,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예. 다음 얘기는 어느 위기예요, 혹시? 아, 네. 그러니까 저기 글로벌 금융 위기하고 유럽 재정 위기를 아직 말씀을 좀 안 드렸어요. 근데 위안화 위기도 3시간을 했으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는 한 열대 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아, 근데 이제 뭐 저기 너무 오래 하면 또 이렇게 아, 그럼요. 지루하실 것 예. 같아서 저기 이제 그 제 생각에는 네, 시간을 주시면 여기 이제 그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린 게 이 위안화 위기가 아직도 말씀 못 드렸어요? 어떻게 끝났는지 그게 지금 그래, 이거 어떻게 되면 난 그게 걱정인데 다음 시간에 그거를 아직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어떻게 끝났는지 예 네, 그게 이제 결국엔 다 털렸다, 다 흔들렸다라고 한다. 괴물이 나와서 지금 주인공이 예. 쫓기다가 갑자기 예. 컷했어 지금. 아. 그래서 그런 아니 어, 그럼 제, 빨리 그 한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그거를 좀 네. 말씀을 좀 드린 그게 또 긴 얘기라서 좀 아, 길어요 그 길어요 얘기가? 그게 네, 좀 길어서 세상에. 아. 네,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더 해도 너무하시네. 미드도 아니고 결말을 안 지어주네. 거기 한번 최근에 녹음인지 다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9월 6일 금요일 11시 23분인데 오후 PM. 아니 아 그래 오후 요거는 조금 이걸 오후라고 해야 될지 심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희가 이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카드를 이 카드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 어쨌든 다음 주가 네. 에, 추석 명절이 나흘 연휴잖아. 네. 우리가 또 명절에 또 콘텐츠가 필요해. 응? 네. 여기서 오버런 하지 말고 다음 주에 그 금융위기 좀 섞어가지고 네네. 한 두세 편 정도 해서 이제 추석 또 긴 고향길에 금융위기 얘기를 들으면서 금융위기 얘기를 치면 안 되는데 어머니 저 왔어요. 중국이 망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중국은 어떻게 돼요? 결론만 얘기해줘요 그럼.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위안화 위기 이 상황은 어떻게 트럼프랑 시진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는 공조라는 건 둘 다 죽기 직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016년도 2월 달에 유가가 26불까지 떨어질 때 거기서 왜 공조를 했냐면 거기서 떨어지면 다 죽으니까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공조를 해요. 아. 지금은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손잡았다고 하면은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말이 되냐고. 사우디는 미국, 러시아는 저기 러시아는 저기 이란 뭐 이러고 그리고 너 예멘 알아? 뭐 그렇게 얘기하면 예멘하고 사우디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 이 역사적으로 너 천년된 원수하고 너 손잡을 수 있어? 뭐 이런 로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오 이렇게 쪼거든요. 시리아 뭐 이런 나라하고 러시아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손잡잖아요. 왜냐하면 둘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마찰적으로 한번 흔들려야 됩니다. 마찰적 조정이 한번 와야 돼요. 그러면은 손을 잡게 되거든요. 네. 아직은 손 잡을까 말까. 네. 그래서 내년 서울이나 지나야 돼. 지금 만나려니까 어색하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10월 초에 만나볼까? 뭐 요 정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조금 더 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좀 있어요. 네, 마찰적 조정이 좀 필요하다. 네, 그거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요즘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조금 시간이 좀 알겠습니다. 어렵네, 어려워. 자, 일단 미중 안 만난답니다, 여러분. 네, 미중은 아직 멀었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긴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는 저 책 안 살 것 같다. 나는 읽었는데 저 책 뭐하러 사? 계속 이거 들어보면 되는데. 그래도 의리로 독특한 문체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위안화 위기 또 흥미로운 얘기 들려주신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